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릴까요? 현재 국회의원들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정청래 의원님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완전 왕따예요, 왕따. 왜 왕따인지 알려드릴게요. 저 정청래 의원을 여러분들에게 뭐 옹호하는 걸 떠나서 정청래 의원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원에게 묻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청래 의원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원에게 물어보자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주류가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윤호중, 송갑석, 강훈식, 거기에 정태호 등 몇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늘 민주당 의총이나 그런 데서 이번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소급 적용하자라고 강하게 밀어붙일 때이 사람들이 소급 적용 안 된다고 그러면서 늘 어떤 법률화를 만들면 누더기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근데 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뭐 김용민, 김남국, 정청래, 뭐 이수진 뭐 이런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굉장히 민주당에서 부담스러워해요. 왜 부담스러워하냐? 어떤 식으로 제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분들이 청와대와, 그쵸? 청와대와 논의했다, 늘. 당이 청와대와 논의해서 결정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초선 의원들이 어떤 강하게 개혁을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늘 묵살시켜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듣지 못하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아시죠? 초선들이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막 하면서 뭐 강하게 부딪히면요. 이거는 뭐 당과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응? 묵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왜 정청래는 민주당 안에서 인기가 없을까? 간단합니다. 정청래는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정청래는 시민들과 인기가 있고 늘 시민들과 곁에 있으니까 정청래 옆에서 뭐 잘못했다가는 바로 시민들이 응징을 해주고 그러니까 늘 정청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까요? 정청래 의원이 의총에서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연설을 잘했대요. 전 국민 의원들 앞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설을 진짜 잘했대요. 근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데요. 누가 들어도 정말 연설이 좋았는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데요. 그게 민주당의 패거리 정치예요.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이 당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당원들을 움직이는 게 정청래라고 생각하고 일부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정청래 의원이 왜 자꾸 비주류로 자꾸 밀려나냐? 정청래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당원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당에서 무슨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정청래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정청래만 어떻게 얘기하면 당원들이 난리치고 뭐라고 하니까 정청래를 자꾸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자꾸 배제시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조국을 소환하면 중도가 날아간다는 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발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지만 조국을 소환하면 중도가 날아간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우대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김혜영, 김경률, 유인태 저런 작자들이 대선 면접관에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에서 조국의 비판이 정당화되어야만 중도가 돌아온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논리가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조국과 추미애를 밟아야만, 조국과 추미애를 멀리해야만, 검찰개혁 우리가 누리하게 밀어붙였다.
이제는 경제에 매진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민주당 전체를 욕하지 마세요. 민주당에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전 국민 재난금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고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좋은 법안 만들어 갖고 통과시키자는 것도 많고요. 일부 이 패거리를 정치라는 윤호중, 송갑석, 강은식, 거기에 정태호 이런 몇몇이 지금 민주당의 주류 청와대를 팔아가면서 청와대와 조율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말을 막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들 있죠? 윤호중, 송갑석, 강훈식, 정태호. 전 정태호에게 너무 실망스러워. 정태호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정태호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분이에요. 왜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인기가 좋지만 왜 민주당에서 저렇게 빚을 못 보는지 이해가 가겠죠. 정청래 의원님이 최고로 해본 게 최고위원, 그것도 선출직 최고위원 여러분들이 뽑아준 거 이외에는 왜 당대표에 도전하지도 않고 3선이 됐지만 원내대표에 나가지 않는지 알겠죠. 정청래 하면 그냥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그런 게 민주당 안에 지금 만연돼 있어요. 하여튼 좀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민주당을 버릴 순 없죠. 민주당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 비가 와도 우리 모여서 대선 기획단 다시 구성하고 대선 면접관들 당장 사퇴하라. 대선 기획단 사퇴하고 대선 면접관 다시 뽑아라. 우리가 뜨겁게 외칩시다, 여러분들. 네.